60m. 자, 선장님이 뭐라고 했냐? 침수는 6m인데 바닥을 살살 긁어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배가 뒤로 들어가면 저 뒤쪽에서 쫙 걸림오면은 나는 서서히 그도 올려도 됩니다. 뒤쪽에, 어우, 걸림 온다. 6m. 에이, 자. 네, 바닥에 걸림을 빨리빨리 끊어줬어야 돼. 3m. 5m. 자, 바닥에서 5m 올렸습니다. 5m? 맞다. 으흐. 뭐야, 지난가? 네, 물살 쐬가지고 금방 포인트를 벗어납니다, 이게. 어? 뭐야? 1m 해놨어, 내가? 1m 해놨어? 이야차. 1m에다가 맞춰놨으니까. 마이너스 1m. 포인트에 잘못 주인이라가지고 다시. 꼭 뭐. 배가 뒤로 들어가서 제일 뒤쪽이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만은 배가 그 포인트를 그냥 이렇게 일자로 쫙 지나는 거 아니거든요. 약간 벗어나갖고 뒤는 아니더라도 다시 대진이 겨울 낚시 지금 2월달입니다 굉장히 지금 제일 안 좋을 때가 지금 음력 2월달입니다 2월달 음력 2월달의 바닥은 완전 겨울입니다. 그럼 우렁값이 할 때가 제일 언제 좋으냐? 아카시아 꽃 필 때. 그때가, 맛도 있고, 또, 우럭들이 많이 활보할 때입니다. 다시. 어그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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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이라노. 어그라노. 다시 바닥부터 살살 끌고 하나 바늘 하나 줄 계산하고 아 저는 지금 안에다가 열 조끼를 입었더니 덩어리는 뜨끈뜨끈한데 손가락이 쫙 시립니다. 아까보다 조금 남네. 네, 벗어난다니까. 배가 지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57m. 비가 또 떨어지네, 한 방울씩. 내 덩어리에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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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니까 비가 떨어지고 물론 채비는 챙겨왔습니다. 아 우비는 와 막 걸리네. 근데 나는 왜 안 걸려?
개시 한 마리 하자, 개시. 개시, 개시, 개시. 저쪽 옆에 다 걸린다. 의심병. 어이야. 여기도 뭐 걸리려고 그런다. 어이야, 아이고, 아이고 걸렸다. 예민병아. 어휴, 미치겠다, 이거 또. 어이야. 됐다. 한 마리 왔어요? 바늘 하나 줬습니다, 지금. 어이, 또 걸렸다, 또 걸렸다. 빨리. 어휴, 빠졌다, 다행히. 5m 올렸는데. 야. 이끌림 하기 전에 두두둑 한 마리 물었어야 되는데. 없나 보인다, 고기가. 이쪽 라인은 아직 안 올랐어, 고기가. 안 올랐어. 배전 1m. 배전 1m. 완전 세팅. 어이. 이야, 미끄림 걸렸는데 다 살았네, 바늘. 이뻐들어지나? 괜찮고. 어, 이뻐들어질 거야, 너. 너는. 두 번째, 너는 괜찮고. 세 번째 이뻐들어졌으니까. 바늘을 다시 손 좀 봐야죠. 히히, 미끌림에서 이렇게 부드러지네. 안 내놨나? 안 내놔. 다시. 오케이. 다행히 이단책이 딱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이단책이 아직 하루 정도가 안 좋으니까, 요즘에 이단책이가 마음 편하죠. 어,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아씨, 짜증나. 이쪽 라인은 아직 거기 안 올랐어요, 지금. 세 번째 진입합니다. 56을 와, 저 한 마리 왔나? 저쪽에 20명. 오늘 20명이 이 험한 날씨에. 아, 저쪽은 이제 걸리기 시작했네. 포인트 진입한다는 얘기네.